식품의약품안전처 강나루입니다. 전통시장에 나가보면 향긋한 봄나물이 반기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따뜻한 봄향기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식약처 주요 소식입니다. 이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했습니다. 이유경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국민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유경 처장은 식품과 의약품 안전은 사회 안정의 근간이라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생각의 틀을 깨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저는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유경 처장은 정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실 적합성을 충분히 갖추되 그 방향은 어디까지나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식품과 의약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접하는 제품이고 사람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며 균형 감각을 갖춘 정책,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책은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섯 번째 검사 대상으로 논이 분말 환 제품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가 청원한 제품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67건에 대해 청원 추천수가 가장 많은 논이 분말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지난해 일부 논이 분말 제품에서 색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해 논이 분말로 만든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식약처는 분말 형태의 제품 이외에도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 표시하는 환 형태의 논이 제품도 함께 검사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식약처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맞춤형 규제 혁신으로 화장품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제10회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에서는 혁신성장을 통한 K-뷰티 산업의 활성화를 논의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의 피부 상태, 선호도에 따라 매장에서 화장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10회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을 개최하고 맞춤형 규제 혁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열린 포럼은 국내외 맞춤형 화장품 사례와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 및 활성화 방안, 맞춤형 화장품 제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브랜드 정책인 K-뷰티 세계 강국 도약을 위해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합니다. 2019년의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분기가 지났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지만 그 속에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식약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